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또 이렇게 중진 의원까지 오셔서 항의하는 것은 바로 불법 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안타까운 우리 고 최수근 해병 순직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고인은 우리 해병대 자원 입대에서 정말 성실하게 군복무를 했고 또 우리 안타까운 수해 현장에 지원 나가서 이렇게 대민 지원 하다가 안타까운 이런 순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관계 기관들 또 관계 지휘관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당에서는 지도부와 우리 법사위원들이 공수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놔두는 다양한 어거지 억측과 의혹 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실관계와 범위에 따라서 수사해 주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더 이상 이런 국정마비 또는 해병대의 정상적인 기능마비가 없도록 또 촉구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경찰청에서도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 중간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해병대 이 순직 사고는 정말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밝혀지지만 문제는 왜 이러한 사건이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의 예압, 수사 예압으로 비화가 되고 이것이 또 왜 이렇게 탄핵이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밝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는 우선 불법 청문회 아닙니까? 자, 이게 소위 탄핵 청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를 보면 다섯 가지 모두가 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청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청원이라고 올렸고 이것이 기계적으로 접수됐다고 해서 청원을 올려서 우리 중요 안건이라고 청문회에 오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원권에 대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또 이렇게 중진 의원까지 오셔서 항의하는 것은 바로 불법 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호소합니다. 불법 청문회 당장 자 송석준 의원께서 위원장에게 불법 청문회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불석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곽규택 의원 조용히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법에 의하면 5만 명이 넘었고 이것은 국회 사무처에서 의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이 법사위에 자동적으로 회부된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소위로 보낼지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논의할지는 위원장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장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 사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5조 1항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 제65조 1항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서 의결한 바 오늘 청문회는 합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법사위에 회부된 이 청원안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때 146만 명이나 되는 청원은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소관이고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라고 그때 이미 답변한 바 있으며 그 당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던 10만 명 청원은 당시 국민의힘 측 여상규 위원장이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있게 되는 이 국민동의 청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동 회부되었고 자동 회부된 청원 심사안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처리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탄핵 소추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청원 심사를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